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사람 조심을 올해 아주 큰 키워드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. 네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쥐띠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. 네, 쥐띠. 네.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올해 신축년하고 육합이라는 띠가 되고요. 그러나 육합이 들었으니까 나 소띠하고 육합이야, 사이좋아, 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런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.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건강관리, 그 다음에 사람 조심을 올해 아주 큰 키워드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. 이거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26 병자생 이동수 있습니다. 이동수 있고요. 결론이 안 나는 일 있잖아요. 막 고민해도 다시 원점 되고, 아 그래 할 수 있어, 그러다가 아 안 될 것 같아, 막 계속 반복되는 일들 있잖아요.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마세요. 올해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뒤로 내려놓으세요. 예, 내려놓으시고 순리대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 여기서 이동수는 진급, 이사, 이직 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38살 갑자생 분들 역시나 문서의 이동이 있고요. 그런데 이 문서의 이동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손해적인 이동도 있어요. 예.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서의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관제 구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관제 구설이라는 운이 들어올 때는 평상시대로 한 말이 문제가 돼서 이게 구설에 휘말리고 이제 소송 송사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염두를 해 두시고요. 예, 그다음에 50살 50세 임자생 분들 금전은 좋습니다.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장소에 이동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시는 거 괜찮고요. 단지 내가 믿고 있었던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 의심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만, 예, 조금 사람과의 이런 그 어떤 일적인 그런 교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인들과의 이런 사소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조심하시고,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좀 하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62살 경자생 분들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.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이런 마음의 이동수 변동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앉은 자리 이동하는 이동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금전은 소소하게 들어오십니다. 큰 돈은 버실 수가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 돈이 있네? 들어오네? 이런 거 그동안 투자해놨는데 이게 안 오르고 있다가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부수익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도 금전에 재수가 슬슬 풀리신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네. 그렇게 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네. 건강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. 네. 올해 신축년에 쥐띠분들은요 전체적인 운, 금전운이나 이런 일적인 부분은 슬슬 풀려나가요. 네. 그래서 후반이 가면 더 좋아지실 거거든요. 그런데 올해 1년, 2021년도를 통틀어서 건강과 사람과의 이런 마찰은 피하시는 게 좋다. 들어있기 때문에 유의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